아브람. 아브라함인데 여기는 아브람 그랬죠. 아브람은 옛날 이름이에요. 그 99세 때는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람이었어요. 그럴 때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잠깐 봅시다.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모든 것이 가능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 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전제를 딱 합니다. 전제를 하고,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래놓고, 여러분, 뭐라고 그래놓고? 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래놓고, 내가 내 언약을,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나 사이에 둔다. 그러니까 이 언약은 쌍방 언약이에요? 일방 언약이에요? 완전히 일방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약속한다. 그래놓고, 그런데 그 전제가 뭐예요? 일방적으로 약속하는 내용이 뭘까? 그거부터 보고 돌아갑시다.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그 약속의 내용이 뭐예요?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엎드렸다.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진짜 황당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그렇죠? 왜? 내가 내 언약을, 내가 너에게 약속하는 거. 그러면서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인데, 왜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번성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제일 먼저 전제한 것은 뭐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렇죠?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일방적으로 약속할 수 있다. 나는 너를 뭐예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되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지금 아들 하나도 없어. 아시겠죠? 나이는 99세. 웃기는 이야기야. 그렇죠? 자, 전혀 아브라함으로서는 불가능한 상태. 불가능한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를 전제로 해야 돼? 나는 불가능이 없다. 나를 전제로 하고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에게는 불가능한 것을 믿는 거예요. 암 환자로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인간으로는 불가능한 것을 믿는다. 하나님이니까, 어떤 분이니까,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믿는 거야. 우리로서는 불가능해야. 그거를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일방적으로 약속. 근데 문제는 그 약속을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믿어야 돼. 믿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는 것을 내가 과연,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약속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모든 말씀은 약속이에요. 그래서 성경 전체가 약속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그 시기를 딱 정해놓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신 약속을 구약, 옛 언약, 성경용으로 하면 그렇게 옛 언약. 예수님이 오시고 오셔서 하신 약속은 뭐예요? 신약, 새 언약이다. 그 새 언약은 뭐예요? 너희가 이제 나를 믿고 나의 죽음이 너희들에게 구원이 되었다 는 것을 믿었으니 너희는 이제 내가 이제 남은 일은 뭐예요? 너희를 부활시켜서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그래서 너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그게 새 언약.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그 새 언약이 어떻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남아 있지.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왕 같은 제사장이 안 됐어. 그건 앞으로 올 일이야. 아직도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야.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세요? 너희는 지금도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얘기하세요. 우리 아니잖아 지금. 우린 천사처럼 안 됐잖아. 그렇죠? 근데 왜 그래요? 아닌데. 자, 성경 봅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국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고 믿으면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라고 믿으면 너희는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왜 성경은 너희가 이제 지금 예수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을 믿으니까 너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이다. 그게 진짜인데 왜 이라 그래요? 현재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함께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근데 우리는 안 죽고 살아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산자로 여기라 그랬잖아. 여기라 그랬잖아. 그래서
내가 나를 보면 아직도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야.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고 새로운 피조물로 여겨주신다, 인정해 주신다, 취급해 주신다. 아직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감사하다 이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안 지나갔잖아요. 이 죄의 몸은 안 지나갔잖아. 보라, 그 다음에 보라야.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안 됐잖아. 근데 사도 바울은 새 것이 되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신다. 맞아요. 예, 예. 이게, 예. 그래서 다시 창세기로 돌아갔습니다. 예. 너로 크게 번성하게 하시리라. 예. 아브라함에게는 불가능이야. 이때까지 99세까지 살아왔고, 마누라는 80이 넘었는데,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자, 그래서, 너는 여러 민족의 아비로 될지라. 자, 보세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약속이다 하는 것이 여기도 나타나 있습니다. 이 말에. 너는 여러 민족의 아비가 될 것이다. 될지라, 되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할 수가 없다니까.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잖아.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하여 하나님이 시킨 대로, 완전하다는 건 하나님 시킨 대로 해야지. 그러면 여러 민족의 아비가 될지라. 있어 없어? 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런데 될 수 있어. 왜? 하나님이 해준 약속이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직도 그 약속을 지킬 수가 없어. 오로지 아브라함이 할 것은 뭐밖에 없어요? 믿는 것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라는 것은 명령이 아니고 뭐예요? 약속이야.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을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너는 여러 민족의 아비가 되어라. 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즉, 우리가 마태복음 5장 할 때도, 우리가 같은 얘기를 했어요. 마태복음 5장 다시, 그건 아주 중요하니까, 다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모세 율법에 의하면 원수가 네 눈을 빼면 너도 원수의 눈을 하나 빼서 원수를 갚을 수 있다. 그래서 눈을 빼거든 너도 눈 하나 빼서 복수할 수 있다. 또는 이빨을 빼거든 너도 이빨을 하나 뺄 수 있다. 는 것을 너희가 모세로부터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네 이빨 빼는 자, 눈 빼는 자에 대하여 뭐요? 대적하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복수하지 말라. 응? 대적하지 말라. 만약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그 복수는 안 돼.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은 뭐예요? 완전한 율법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이 완전하지 않는 모세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 지금 하시는 이 말씀이 모세의 불완전한 율법을 완전케 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하면 어디에 도달해? 사랑. 누구라도 사랑하는 사랑? 원수일지라도. 그게 이제 야고보서 2장 8절에 나오는 무슨 율법? 최고의 율법. 그래서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너를 너의 속옷을 뺏어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벗어주며. 웃기는 얘기죠. 완전히 누구의 본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본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그런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라는 거야. 그렇게 하며 그게 명령이라면 우리는 끝났어. 이게 약속이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의하고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너에게 꾸고자 하는 자를 거절하지 말고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율법을 너희가 모세로부터 들었지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해라. 또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해야, 이렇게 해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될 수 없다. 될 수 없다. 그런 될 수 없는 것을 하라라고 그러면 즉 할 수 없는 걸 하라 그러면 뭐예요? 그게 약속이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갓난 아기를 낳았어. 아기는 지금 엄마가 누군지도 모르고, 젖 먹으라 그래도 젖 먹는 게 뭔지도 몰라. 아기는 들어서 이해할 수도 없어. 그 아기에게 엄마가 명령을 해요. 아기야, 젖 먹어라. 그럼 그 말은 뭐예요? 약속이지. 아기한테 불가능한 것을 명령하는 것은 약속이다. 박수! 그래서 구약 신약이에요. 모든 것은 약속이야.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그 약속을 명령으로 알아듣고 고민하고 있다니까. 이게 중요. 이게 성경 공부에 있어서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명령이 약속이 될 때는 반드시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 그 두 관계 속에. 사랑이 있어야 돼. 사랑 없는 곳에서는 명령은 명령일 뿐이요. 절대로 명령이 약속이 안 된다고. 엄마가 아기를 사랑하지 않는데, 젖 먹어라. 먹으라니까 왜 안 처먹어? 이렇게 되는 거지. 내 말길 못 알아들었겠어? 먹으라니까. 안 되죠. 그래가지고는 절대로 아기가 살아갈 수가 없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즉 하늘의 생각과 땅의 생각은 얼마만큼 차이 난다고? 하늘, 땅 차이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 다른 것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어려워. 우리 인간으로서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이해시킬 것이다 라고 또 약속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상구가 이것을 깨달아서 여러분께 설명드리는 것도 이상구 혼자서는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을 성령이 깨닫게 해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렇게 아 성경은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이제 이해하시고 성경 공부를 해 가시면 그때 이제 성령이 그래, 내가 있어야 되겠지. 너 혼자서는 도저히 못 깨닫겠지. 맞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 이제 내가, 뭐냐면,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원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야. 그게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 원하지도 않는데 쑥 들어와서 내가 해줄게. 원하지도 않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원하지 않는데 해주겠다는 건 그거 열 받아 안 받아? 하나님은 내가 원하지 않을 때 싫어. 그거 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하나님 기다리겠다 이 말입니다. 그 기다리시는 마음이 참는 마음이야.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그 다음에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유익은 뭐예요? 원하지 않아도 뭐예요? 해주고 싶어. 그래, 빨리 구원하고 싶어. 그래서 그것도, 그래서 얘를 깨닫게 해서 구원하고 싶은데 얘가 지금 구원 같은 거 싫고 지금 사업에 성공하고 싶어. 그럴 때는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 빨리 구원해서 빨리 모든 것을 새롭게 깨닫게 하고 싶은데 아 사업이 더 중요해. 돈이 더 중요해. 그러면 하나님은 그래. 나의 유익을, 나에게 유익되는 것을,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래, 네가 좋아하는 것부터 먼저 해봐. 그러다가 막, 이제 돈 왕창 벌 거야. 이제 두고 보자. 내가, 너희들 중에 제일 돈 많은 사람이 될 테니까. 하다가 와장창 실패했다, 이 말이야. 그랬더니 죽고 싶어. 그럴 때가 하나님의 기회다, 이 말이에요. 돈보다 중요한 게 없겠어? 탁 이러면서 하나님이 접근하는 거예요.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까? 너 왜 죽고 싶어 하냐? 성공이, 돈이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잖아. 그거 가지고 네 목숨을, 너의 귀중한 목숨을, 생명을 끊을 이유가 있겠어, 과연?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 돈 하나 가지고 내가 살고 죽는 것을 결정한다. 또는 뭐예요? 내 자존심 하나 가지고. 자존심에 목숨 거는 사람 많습니다. 아시겠죠? 내가 조금만 뒤로 뭐요? 물러서주고 조금만 져주면 문제가 다 해결되는데 그 놈의 자존심 하나 때문에 내가 이기지 않으면 나는 뭐요? 죽고 싶어. 웃기는 거야 우리 인간은 어쨌든. 얼마나 웃기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깨닫게 하시고 싶단 말이야. 왜?
그런 죄적 본성은 우리 모든 인간이 죽어야만 없어지는 거지만은 너희들 죽는 거를 나는 못 보겠다. 그래서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너희들 대신 뭐요? 죽게 하겠다. 그때 이제 사랑이라는 게 빵 터지는 거야. 은혜. 와. 이것이 돈보다 더 중요한 거. 그럴 때 내가 다시 태어나는 거야. 그걸 거듭난다 그래요. 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보면 이같이 한적자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한즉 이렇게 해야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된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어떤 본성을 가지신 분이냐? 하나님의 본성은 뭐냐? 하나님은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차별 없이 비치게 하시는 분이며, 그런 본성이며, 비를 내리되 의로운 자에게만 비를 내리는 게 아니고, 뭐예요? 불의한 자에게도 비를 내리시는 분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을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냐면 남보다 더하는 남보다 잘하는 게 뭐 있겠냐? 남들도 다 자기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예. 네. 그러므로 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완전하심 같이 너희도 뭐예요? 완전해라.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불가능이지. 이래놓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 그러므로 우리가 못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대신 우리의 본성을 책임지고 죽어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새로운 본성을 줘서 천사처럼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켜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신 거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해라. 그래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러면 정직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 사표 내야 돼. 그게 정직한 거예요. 그래서 정직해야만 고민합니다. 내가 이래 가지고는 도저히 천국 못 가겠다.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떡할까? 하나님 율법 다 지킬 수 있고, 살인 안 하면 되고, 근데, 그런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은 불완전한 율법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산상수훈, 이 팔복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뭐 하러 왔다?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 완전한 율법 한번 들어볼래? 원수도 사랑해야 돼. 할 수 있어? 그거 할 수 있으면 천국에 갈 수 있어. 그래놓고 이제 정직한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아, 저는 안 되겠습니다. 안 정직한 사람들은 어떡할까?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 뭐라 그럴까요? 노력해 보겠다고? 그럼 노력해 봐. 되나 안 되나 내가 한번 기다려 볼게. 아무리 해도 돼요 안 돼요? 그러다가 정직해지면 뭐라 그럴까? 안 되겠습니다. 항복. 항복이 뭐니까? 정직이니까. 정직성. 정직해져야 항복이 돼. 왜? 내 본성은 하나님 본성과는 뭐예요?
정반대고, 그 하나님의 본성은 하늘의 본성이고, 우리의 본성은 뭐예요? 땅의 본성이고, 하나님의 본성은 생명의 본성이고, 우리의 본성은 뭐예요? 죽음의 본성이에요. 그게 어떻게 돼? 그렇죠? 크아, 그 하나님 뭐야? 이제 깨달았구나. 너 참, 너를, 이거를 노력해보겠다고 했지? 얼마나 웃겼니? 그 때문에 네가 얼마나 고생을 했냐? 이제 안 되는 걸 알았지. 그러니까 내가 내 아들을 너 대신 죽게 할 수밖에 없었어. 자,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라는 말은 내가 약속한다. 내 아들을 대신 죽여서 너를 구원하겠다는 약속이었다. 이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와, 성경의 모든 말씀이 약속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깨달아야 돼.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하나님이 거창한 약속을 아브라함한테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어떻게 만들었으니, 아, 만들었잖아요. 아, 장래일이었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과거인 것처럼 얘기해요. 과거 완료형으로. 아니잖아요. 이것도 뭐예요? 자, 이제 내가 약속했으니까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여겨줄 것이다. 이 말이에요. 박수! 이렇게 됐나? 예. 네. 이렇게 돼야 성경의 모든 문장이 이제 해결이 돼요. 안 그러면 성경은 엉망진창이에요. 이거를 모르면. 아시겠죠? 아버지로 만들었으니,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뭐였어요? 존귀한 아버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존귀한 아버지 같으면 한 가정에만 아버지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너를 한 가정의 아버지로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어주겠다라고 했으니, 그리고 나는 이제 내가 약속을 했고 네가 믿으니까 나는 지금부터 너를 많은 민족의 아버지로 여기겠다. 그렇게 인정하겠다. 그 인정하는 증거를 하나님이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부터 너는 아브람, 그저 아주 존경스러운 아버지라는 이름이었지만, 아브라함, 그러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의,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었다. 왜? 믿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이거는 또 뭐예요? 미래야. 그렇죠. 그 성경은 시제가 과거 미래가 왔다 갔다 해가지고,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이거는 성경 엉망인데, 이거는 앞뒤가 맞아 안 맞아? 장래에 약속한 것을 과거로 다 이루어진 걸로 얘기했다가 또 장래로 가고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를 이제 여러분 알겠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법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장래를 약속하신 것은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기 때문에 현재도 현재 내가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아니라도 많은 민족의 아버지로 여기심을 받을 수, 여겨주심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천국에 가 있지도 않지만 천국에 가 있는 것으로 어떻게 여겨주시고 우리 보고도 뭐예요? 그렇게 여기라고 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 다음에 또 함께 일으키사, 부활시키사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뭐예요? 앉히시니. 여러분은 지금 뉴스타트 속초 설악산 입구에 있는 국립공원 입구에 있는 뉴스타트 센터 강의실에 앉아 있잖아.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하늘에 앉히시니.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자, 부활시키사. 이게 다 장래에 있을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늘에 뭐예요? 앉히시니. 지금 우리는 천국에 앉아있다 이 말이에요.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자, 이거를 다른 번으로 보면. 자,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또는 and made us sit with. 그래서 함께 앉히시니. 이것도 함께 우리는 아직도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를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을 봐서 지금 우리는 이 세상에 아직도 여기에 앉아 있지만은 하늘에 앉아 있는 것으로 뭐예요? 여겨 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여기고 너희들도 그렇게 여기고 내가 여겨 주기 때문에 너희도 그렇게 여기고 살아. 그러면 여러분이 죽음에 대해 이런 것을 이해를 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훨씬 줄어들겠죠. 그렇죠? 왜? 내가 지금도 천국에 앉아 있는 것과 같아. 그러니까 내가 죽음은 바로 뭐요? 여러분, 우리가 딱 죽었다 하면요. 뭐, 무덤 속에 한참 있다가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왜 그래요? 우리가 죽음은, 자, 이상구가 오늘 죽었다. 옛날에는 이런 말 참 못하겠더라고요. 재수 없는 말이라서. 근데 이제는 하나도 그런 게 겁이 안 나요. 이제 뭐 재수 뭐 이런 거는, 그런 건 나하고 상관이 없어. 하나님 말씀이 그게 진리니까. 그래서, 딱 죽었다. 그러면, 저에게는, 자, 자동차 사고 나서 딱 죽었다. 막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이 죽은 이상구에게는 시간이 존재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네. 뭐, 의식이 없으니까 시간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 이런 일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막
어느 날 밤에 골아 떨어져서 잤는데 너무너무 잘 자가지고 내가 금방 잠든 것 같은데 뭐예요? 벌써 아침이야. 그런 적 가끔 있죠. 그러니까 의식이 없어지면 시간도 나에게는 시간이 없어졌어. 그래서 내가 잔 그 9시간은 나에게 없던 시간이야. 그러나 나를 이제 내 아내는 20년을 기다렸어. 예수님 오신 때까지. 근데 저에게는 뭐예요? 그 죽는 순간 그 20년은 휙 지나가고 존재하지 않았고 예수님이 딱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구나. 다음 순간에 눈 딱 떠져. 아, 부활했구나. 누가 있어? 예수님 있어.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현재 물리학자들도요, 시간이라는 것은 본래 존재하지 않는 거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시간이란 게 존재하냐면, 우리가 정상이라면 시간이 있어. 그런데 이 양자 역학을 공부해 보면, 우리의 몸은 양자 역학적 몸이 아니고, 우리의 몸은 뭐예요? 원자적이에요. 원자를 구성하는 것들이 양자거든. 그 이 양자들은 시간도 없이 있다가 없다가 하고, 이렇게 되는 이론이 이제 완전히 확립이 됐습니다. 양자 역학. 그래서 천사들은 양자 역학적 존재예요. 그리고 천사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아, 여기서 목포를 간다. 이야, 멀다. 싶지만, 천사가 되면, 목포나 뉴욕이나 상관없어. 거리, 공간이 없으니까. 모든 것이 눈 깜빡할 사이에 뭐예요? 다 변화되니까. 그래서 양자들은 다 원자를 구성하는 전자, 전자를 구성하는 그 양자들은 그 안에. 그래서 그 연구를 해보면 그 원자 핵이 있죠. 그렇죠? 원자 핵 주위로 뭐가 있어요? 전자가 도는 궤도가 있습니다. 그 전자가 여기 있다. 그러면 여기 있다가 이 전자가 여기 있는 거예요. 갑자기.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전자가 일로 갈 때에는 과학자들이 어떤 형태로 어떻게 가는지를 어떻게 과학자들이 관찰을 할 수 있어야 되죠? 안 돼.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마술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양자 도약 그렇게 얘기합니다. 양자 도약. 이제 영어로는 퀀텀 리프라고 그래요. 점프. 그 점프를 해도 그 중간 과정을 있잖아요. 근데 없어요. 그런 세계가 양자의 세계야. 그러니까 모든 질량을 가진 무게를 가진 입자들은 원자 차원에서는 뭐요? 점프란 게 없어. 그냥 이동하지. 아시오? 그 이동하면 이동 과정을 다 관찰할 수 있지. 원자는. 그렇죠. 그러나 양자들은, 원자를 구성하는 그 작은 입자들은 있다가 없다가. 그래서 리프라는 것은 이동 과정 없이 엉뚱한 데 가 있는 거를 리프라 그래요.
이동 과정이. 이동 과정이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거를 뭐라 그래요? 귀신 고칼로리스로 그러지. 그럼 귀신의 영역이야. 그럼 그건 뭐예요? 영적 영역. 영적 에너지가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 그래서 양자 역학을 지금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너희들 지금 있는 이 상태, 원자적 상태는 하위급이다. 이게 정상으로 돌아가면 어느 상태로 돌아간다? 양자 역학적으로 되게 돼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탁 죽었다 치자. 그럼 그 다음 순간은 뭐예요? 천국이야. 내가 믿었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필요 없는 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한테는 좀 미안하지. 그렇죠? 부활할 때까지 20년을 기다렸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소. 그러면 이제 자기도 딱 부활하고 나면 와 이런 거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될 거를 우리가 걱정하고 살았구나. 그 참 그 시대에 우리가 원자 차원을 흙으로 만들어진 차원이라고 그러죠. 흙으로. 이제 흙으로 만들어진 차원하고, 양자 차원에서, 양자 차원은 입자와 에너지가 구별이 없어. 안 돼. 자, 그래서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너로부터, 그렇죠. 내게서 많은 민족들이 나오게 하며, 와, 지금 아들 하나도 없는 아브라함한테 너의 몸에서 많은 민족들이 나오게 하겠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시작해야 돼? 아들을 낳게 해줘. 이 99세에서 아들을 낳게 해줘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약속을 하고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아들을 낳게 해준다라고 약속한 거예요. 이런 거창한 약속으로.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게 안 믿었게 아니 내가 지금 100살이 됐는데 안 믿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게?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아시겠죠?